그러면은 이 에어에는 아주 상큼한 원피스 입으면 네, 너무 어울린다. 원피스가 잘 어울리죠. 박수 한번 드리죠. 예. 저는 여성분들이 수영장이나 바닷가에 예. 예쁘게 하고 가서 물에만 들어갔다 네. 나오면 이 머리가 뭐 약간 미역맞은 것처럼 붙잖아요. 아 사실 그게 제일 약간 좀 실망스러워요. 맞아요. 여자는 어떤 순간에도 변함없이 아름답기를 원해요. 네. 그래서 물에 빠져도 여신처럼 나를 유지할 수 있는 헤어법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오. 네. 바로 좋습니다. 우선 재밌는 팁을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네. 뭐냐면 귀 위쪽 머리 있죠? 그 위쪽 머리 윗부분을요 닦는 거예요. 따요? 네, 그냥 기본 이렇게. 저 따는 건 아까 따는 거 똑같죠, 일반? 네, 예. 그냥 기본 닦기. 네, 기본 닦기.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네. 이걸로 헤어 악세사리를 만들 거예요. 네, 이거 이 따은 머리가 3단 변신이 되는데요. 네. 보세요. 우선 보헤미안 룩을 입었다. 여름에 대표적인 룩이잖아요. 그럴 때는 이 머리를 따은 머리를 옆으로 가는 거예요. 우와! 네. 옆으로 가면 보헤미안 룩이 돼요. 오, 바로 히피의 느낌이 드는 네. 이런 룩이 되고요. 그리고 바로 뒤로 가면 여성스러운 반머리가 또 돼요. 여성스러운. 여신머리예요, 여신머리. 네, 여신머리죠. 남성분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저는 오늘 어떻게 할 거냐면 머리가 자꾸 쏟아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뒤로 넘겨서 헤어밴드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이게 지금 옆머리가 선생님 거의 네. 액세서리처럼. 네, 이렇게 옆으로 해서 밴드를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옆에 밑에 실핀으로 고정할게요.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혹시 과격하게 수영하시는 분들 있죠? 아, 진짜 있어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핀을 꽂아서. 그리고. 파이팅 넘치네요. 아까 전에 제가 가르쳐 준 네. 여기서 원터치 머리 할 거예요. 원터치 머리를.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는 꼬거나 따기만 하시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머리들이세요. 이 상태에서 또 끝에 머리. 오늘의 포인트는 끝에 머리 잡아당기기. 잡았어요. 지금 또 잡았어요. 또 그래서 아까처럼 똑같이 자, 올라갑니다. 밀어주는 거예요. 밀어주는 거예요. 밀어주고 남은 머리 있죠. 한 가닥이 이렇게 좀 남아요. 한 가닥이 이거를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뭐 주부님들도 네.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돌려주시면 위에 안 가고 이렇게 뒤에 아셔도 이쁘거든요. 네, 우와. 발레리나 머리처럼. 우와. 머리가 저렇게 물에 갔다 오면 풀릴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준비한 게요. 수고를. 아니 망가져서 제가 하고 싶은데 제가 뭐 어차피 도리가 없으니까. 아 어떻게? 자 보여주시죠. 오, 완전 입수했어요. 예. 자. 네. 잠깐만 지금 일어날 때 얼굴을 바꿔볼게요. 자, 과연 머리 변화가? 와! 아니 정말 방송에 나와서 여성분 이렇게 젖은 머리를 보여주기가 쉬운 일 아닌데 다시 한 번 더 모델분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저 차홍성이 뭐 2년 만에 다시 스타킹 무대에 돌아오신 만큼 더욱더 강력하게 돌아오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너무나도 많은 정보를 주셨습니다. 예뻐진다는 게 누구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보살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늘 사랑해주시면서 어제야 다른 나를 만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아~ 차홍 씨와 2013년도 미스코리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네. 여러분, 길거리 음식의 갑 중에 갑! 네. 아주 기아시 몸이 스타킹을 방문해 주신답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세요. 네. 이름하여! 이름하여! 3억 호떡! 3억 호떡의 주인공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니다. 호떡계 한류 스타
일본에서도 저희 호떡을 드시러 오십니다. 와. 멋있지.